What's up, everyone? Hola. Hola, ¿cómo estás? Hello. Yes, it's Jamal. 여러분, 제가 왜 라이브를 켰냐? 오랜만에 라이브를 틀었는데, 일단 제가 그 연말 때 버블로 이제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건이 돼서 이렇게 라이브를 틀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연말 때 아니지 그 전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았는지 어떻게들 새해 시작을 잘했나요? Have you all started this new year with a great start? 사실 그래서 연말 또 되고 이렇게 새해 넘어오면서 또 작년 한 해 동안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있었던 얘기도 잠깐 하면서 새해를 함께 신나게 보낼 그럴 마음으로 잠깐 얘기하려고 잠깐 들어왔어요. 짧고 굵게 라이브를 할 생각인데 저는 지금 우선 시카고에 와 있습니다. 시카고에 와 있는데 또 우리 127의 투어를 위해서 시카고에 와 있는데 여기 시카고 시간으로 아침에 도착을 해서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컨디션 관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하루 종일 좀 쉬다가 아까 여기 시카고 시간으로 저녁에 잠깐 테일이 형이랑 근처에 밥을 먹고 다시 들어와서 쉬고 있다가 라이브를 켜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틀었어요.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점심시간? 일요일 점심? 딱 라이브를 보기 딱 좋은 그런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들었고요. 여기는 지금 12시 22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또 연말 되고 새해 되면서 생각을 했던 게 2022년 한 해 동안 진짜 여러분께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연말에 저희가 이제 그 CNN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갑자기 뭐 그 이제 여러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소감이 어떻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새삼 또 개인적으로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또 Forever Only라는 노래를 이렇게 완곡을 혼자서 부를 수 있게 되는 그리고 음원도 내게 되고 또 이제 프라다라는 브랜드의 앰버서더를 하게 되면서 또 쇼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게 되고 뭔가 하면서 진짜 여러분의 응원과 오랜 사랑과 약간의 저의 큰 노력과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뤄내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아 그리고 제 커버곡이 9천만 뷰를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꾸준한 사랑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아 맞아, 그리고 그 며칠 전인가? 어젠가? 그 Forever Only로 또 그 리믹스 나온 거를 제가 차에서 잠깐 들어봤는데, 신드럼 씨께서 또 리믹스를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한번 들어볼까? 한번 들어볼까 재미로?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보면서 했던 생각이, 제가 그 고등학교 때 학교 이제 서공에 다닐 때 아침에 지하철 타고 온수역까지 항상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아침마다. 근데 그때 이제 출근 시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가지고 제가 항상 거의 서서 이렇게 갈 일이 많았었거든요. 서서 밖에 보면은 이렇게 그 지나가는 그림이 항상 아침마다 저를 그거 보면서 이렇게 항상 손잡이 잡고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그 여기 이 부분 리듬.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좋지? 아 그리고 우리 그 찍은 게 올라왔다고, 우리 127 그
멤버에게 영상 편지를 굉장히 오랜만에 또 썼는데 그게 올라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또 멤버들끼리 영상 편지를 썼었죠.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염색 무슨 일이야?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염색을 했어요. 올해 굉장히 바쁠 예정이라서 여러분도 stick together, 여러분도 같이 stay tuned, 여러분도 같이 올해를 저와 함께 달려봅시다. 'How's your day?' Well, today I just said it in Korean, but I had a day off in the hotel, so I took a sweet rest and just had dinner with Taehyung at a Italian restaurant. I had some linguine and some steak and a seafood pasta. 대학 붙었어요. 밥 사주셨네요. 아, 또 이렇게 밥을 정말 사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이게 어떻게 또 안 되니까 축하의 말밖에 하는 수밖에 없지만 정말 원하는 대학에 붙었다는 게 정말 얼마나 기쁜 일일지 함께 정말 축하해주고 싶다. 축하해. 고생 많았고 이제 시작이야. 화이팅. MBTI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저는 정말 이제 그 다시 안 해보긴 했는데 이제 정말 그 종결을 해볼게요. 저는 아마 ESTP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뭐 맹신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NCT 127에 또 스포일러 얘기하자면 정말로 춤이 이제 어나더 레벨이다. 약간 우리 같이 해줬던 이제 안무가님도 이번에는 좀 더 다음 레벨의 어나더 레벨의 안무를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재현이 형, 나 정우인데 우리 신곡 형 파트가 뭐였더라? 이따가 너한테만 얘기해 줄게. 알았지?
아무튼 그래서 사실 오늘 짧고 굵게 또 제가 한 말 지키기 때문에, 그리고 연말 때부터도 라이브를 해야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또 여러분께 고맙다는 얘기, 1년 동안 고마웠다는 얘기 하고 싶었고, 또 올해 이제 1월에도 조만간 또 그 또 1월에는 이제 어쨌든 투어, 우리 127 투어를 하고 또 한국으로 돌아가면 또 127 리팩 앨범 기다리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또 촬영한 것들이 있는데 곧 나오니까 여러분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도 진짜 나 내일 일해야 돼, 행운을 빌어줘 라고 하는데, 진짜 여러분도 올해 정말 원하는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이뤄가면서 성취감도 느끼면서 행복했으면 좋겠고, 정말 각자의 그런 고민이나 힘든 일들 잘 극복했으면 좋겠고, 또 저와 함께 재미난 또 한 해를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바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나도 화이팅, 너도 화이팅. 2023년 개묘년도 함께, 맞죠? 개미님 맞지? 마지막으로 필터를 저는 이제 제가 사실 눈이 안 보여요. 여기서 그 화면이 잘 안 보여요, 사실.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 여러분과 댓글을 보면서 인사해 볼게요. 재현, 매우 재미있다. 하하하. Give me any questions you have. 무비 레코멘데이션. 뭐가 있지? 그런 거 없나? 넷플릭스 본 목록 이런 거 보는 방법 없나? 내가 본 목록.
좋겠네. 궁금한 게 없어요? 안 졸리냐고? 그래서 이제 슬슬 자보려고요. 아무튼 또 라이브로 또 찾아올 것 같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좋은 일요일 보내요. Let's Let's have a great year, everyone. Happy 2023. 안녕.